파기신 아마론을 쓰러뜨린 이후 1년이 지나고 모든 우주를 건 거대한 전쟁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대신관, 2년 가까이 얼음 기술을 사용해서인가 봅니다. 그렇게 갑자기 대신관의 궁전에 등장한 전왕님들, 뜬금없이 같이 놀자는 전왕님들. 야! 아소보! 야야, 표정 안 푸냐? 자신의 과거 잘못을 고해성사하려는 듯한 대신관, 두 번째 힘의 대회를 열자며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친구라면서 손오공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전왕님들. 손오공 지금 죽어간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 얼마 안 되었다며 침착하게 상사를 진정시켜봅니다. 응, 근데 어쩌라고? 상태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대신관은 앉아서 놀자고 타협해보는데 막무가내로 천사 괴롭히는 전왕님들. 전왕의 시종이 대신관에게 사과의 귓말을 날려보지만 시종을 바로 지워버리는 전왕. 설명 따윈 필요 없다며 뱉은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신관의 팔을 날리고 푹신하며 떠나는 전왕님들. 그 시간 제 영우주, 대신관의 집중력이 약해져 시간의 크리스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대신관의 얼음에서 풀려난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17우주의 파괴신 니소스와 제 13우주의 파괴신 발칸, 제 18우주의 천사 트위스트. 그렇게 세 명이 얼음에서 풀려나게 되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 시간 제 6우주, 사이언트 앞에 나타난 제 6우주의 천사 바도스. 힘든 싸움을 치르고 난 뒤지만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해달라고 합니다. 파괴신 아마론과 싸워보니 자신이 없어진 카리프라. 천사들은 함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은 선이든 악이든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규칙을 어긴 천사는 온몸이 검게 변하여 검은 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은 천사는 형제자매 천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하며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 바로 대신관과 천사들의 어머니. 한편 둘라의 공격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도 치료 중인 칠하이. 과학력이 우수한 치프린에게도 치료 불가한 바이러스까지 남겨놓은 둘라. 제 6우주의 혹성사다라는 파괴신 아마론의 습격 이후 87%가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 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인원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생존자는 피난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많던 사람들 중 87%가 죽고 살아남은 이들은 피난을 갖고 병력이 소수만 존재한다는 얘기. 한편 얼음에서 풀려나온 리소스, 발칸, 트위스트는 각각 자신이 볼 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카쿠메이 30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드래곤볼 카쿠메이 31화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